마라톤 11km 시작하기 직전이에요. 아들하고 같이 하는데 팀만 마스크를 쓴 것처럼 한석이 여기 가야 돼. 아들하고 나만 마스크를 쓴 것 같아요. 라스트 그룹 중에서 그 맨 끝에 두고 서 있었어. 아들하고 너무 무리하지 않고 뛰려고 처음으로 하는 마라톤이라서. 현사가 물 마셔. 화이팅! 화이팅! 땡큐! 뒤로는 타카쿠나 높은 빌딩 보이고 앞으로는 2km 지났다는 할 말하고 저기 세차타워가 시작했어요. 여기서 11km 마라톤은 세 팀으로 나눠서 출발을 한 10분 간격으로 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팀은 걷다 뛰다 걷다 뛰다 심지어 계속 걷기만 하는 사람들께서 축제처럼 마라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거. 그냥 참가 한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10년 전부터 아들 크면은 같이 마라톤 하려고 했는데 2년 전에 남섬에 가는 바람에 신청하고도 참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오클랜드 시티 시티 마라톤으로 하버 다리 걷는 걸로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10m 하고 보니까 자신이 생기고 실은 일주일 후 11월 7일에 하는 와이토모 트레일런 그 신청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일주일 후에는 와이토모에서 12km 다시 하면서 또 모습으로 전해드릴까요?